그 환단곡이라는 책에요. 천부경이라고 하는 책,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. 엄청 심오한 책입니다. 이런 철학을 다른 데서는 보지도 못했습니다. 야, 이 천부경은 많은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줬다. 이런 느낌이 오는데요. 이 천부경은 글자가 아주 짧아. 전부 다 해야 81 글자입니다. 거기에 첫머리에 일시무시 이렇게 나옵니다. 일시무시. 하나에서 시작하지만 시작한 것이 없다. 이것이 그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말하는 건데요. 물에서 얼음이 얼기 시작해서 얼음이 되잖아요. 그런데 이 얼음이 자기가 얼음이라고만 생각하면 물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? 비록 얼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물이라는 것을 본질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물이잖아요. 모양은 다르지만 여전히 물이죠. 그 여전히 물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면 얼은 건가요? 안 얼은 건가요? 변함이 없잖아요. 그렇죠? 그것처럼 우주 공간에 바다의 물처럼 꽉차 있는 기가 있습니다. 우주에 빈틈없이 존재하는 에너지일 수도 있고요. 어떤 퍼져 있는 그런 재료가 있습니다. 그것은 이렇게 분리되지 않은 그 재료가요. 모여서 우리의 몸이 돼 있다고요. 그 몸이 되기 이전에 그 상태를 일이라고 합니다. 하나니까. 그 하나에서 만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만물의 모습이 되지만 우리가 그 하나를 잊어버리지 않고,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면 나는 이렇게 생겨먹은 몸이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. 여전히 하나잖아. 그렇죠. 그 하나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다면, 않으면 하나에서 시작되지만 시작된 거 없습니다. 여전히 하나입니다. 그리고 사람은 중천지, 하늘과 땅 사이에 있습니다.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나는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요? 먼지? 먼지는 크죠. 먼지만큼만 돼도 이 몸은 엄청 큰 거지. 점도 못 찍고, 뭐, 요새 나노 세계로 들어가도 이렇게 적은 거 없어. 나는 정말 작은 존재죠, 이 몸은. 그래서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지만, 이 몸을 그 본질에서 분리된 이런 덩어리라고 보면 나는 너무나 작지만 본질을 안 잊어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? 우주 전체에 깔려있는 그 하나, 여전히 하나잖아. 나는 무한히 큰 존재죠. 그렇죠? 그래서 사람은 하늘과 땅 가운데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야. 무한한 존재죠. 위대한 존재죠. 그렇죠? 사람만 위대할까요? 모든 물체가 다 그렇죠. 삼라만상이 다 모든 얼음이 물인 것처럼 모든 존재는 그 하나에서 비롯된 겁니다. 이 몸은 이제 우리들은 죽는다고 생각하죠. 끝에 가면 일종 그 하나는 마친다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정말 마치는 건가요? 그 하나는 변함이 없는데. 그래서 그 하나는 마친다고 생각하지만 무종이야. 마치는 거 없어. 원래 하나니까. 그건 뭡니까? 영생이죠. 죽는 거 없다. 마치는 거 없는 건데. 예. 간단한 천부경의 말씀 속에 이렇게 심오한 게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불생불멸의 진리, 영생불멸의 진리, 함축되어 있습니다. 이것이 우리의 심오한 한국 고유의 존재 원리입니다. 그러면 우리는 원래 하나인데 지금 앞만 봐도 남남으로 보이잖아요. 이 얼음이 원래 하나인데 같은 물인데 왜 우리는 남남으로 보이느냐 하면요. 이 얼음에서 이 얼음이 눈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?
이게 보이잖아요. 이건 보고 있고. 그러니까 우리 눈이 생겨서 보이고 보니까 너는 보이는 건 너고 보는 건 나라. 그렇죠? 이렇게 구별하게 된 것은 이 감각기관의 감각작용에 비롯된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착각에 빠진 거죠. 그래서 남남 같은데 사실은 남남 같지만 연결되어 있다, 우리는. 그걸 또 설명을 합니다, 천부경에서요.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. 이 세상의 모든 운행은 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운삼사. 운행이 삼사라고 하는 건 뭘까요? 세 개씩 묶어서 사배수로 운행한다, 이 소리입니다. 1년은요, 석 달씩 묶어서 사계절로 운행되잖아요. 하루는 3시간씩 묶어서 12시간씩, 그러니까 사배수니까 하루 12시간이잖아요. 그렇죠? 옛날은 12시간입니다. 서양에서는 24시간이지만 자시, 그럼 요새식으로 2시간이 자시고 축시고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그 3시간 요금 묶어서 사배수로 하루가 가고, 석 달씩 묶어서 사계절로 1년이 가고, 또 3년씩 묶어서 12년 주기로 또 흐름이 있고, 이렇게 운행을 합니다. 그 운행을 하면서 성환 오칠 이렇게 하는데요. 환은 그 연결고리입니다. 연결고리를 만드는데 어떻게? 오칠로 만든다. 또 난해하잖아요. 그렇죠? 오라는 건 뭐냐? 오행입니다. 오행. 그래서 그 옛날 사람은 간단히 말해서 이 몸은 뭐냐? 오행이 모인 거라고 봅니다. 오행은 뭐냐? 금목수화토. 이 쇠 성분도 여기 들어서 뼈 조각 이런 건 다 쇠 성분이고. 그러니까 뼈 골절되면 쇠를 갖다가 고생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? 그 다음에 뭐 이 흙 성분도 있고 물 성분도 있고 금목수화토. 예, 목 성분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. 불 성분 이렇게 이 속에 있습니다. 이렇게 불타는 이 숨을 쉰다는 것은 공기가 들어가서 몸을 태우는 겁니다. 산화시키는 거라고요. 그래서 오행이 몸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오행이 모이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? 7일간입니다. 7일. 그 7일이라는 게 기본 수인데요. 계란에서 닭이 될 때는 7 곱하기 3이야. 21일간에 닭이 됩니다. 오리 알에서 오리 되는 건요, 7 곱하기 4입니다. 28일 만에 오리가 됩니다. 그 다음에 사람은요, 사람도 7일입니다. 7 곱하기 40.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 설명하냐면, 우리 몸이 오행이 모이는데 7일간 걸린다. 그 기간이 이제 연결고리인데, 그게 뭔 소리냐면, 닭과 계란이 하나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까? 예. 계란 속에 닭이 있잖아요. 그런 적이 있잖아요. 21일간. 계란 속에 닭이 들어있는데 이건 닭입니까? 계란입니까? 어느 쪽인가요? 사람 배 속에 애가 들어있으면 그건 두 사람입니까? 한 사람입니까? 어떻게 해야 돼요? 한 사람이면서 두 사람이고, 두 사람이면서 한 사람이야. 계란이면서 닭이고, 닭이면서 계란이야.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해가 되죠.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. 아니, 엄마가 낳았지 왜 아버지가 낳았다고 하냐. 뱃속에서 엄마가 길렀잖아. 1년간요. 그래서 엄마가 나를 길러준 겁니다. 뱃속에서. 이렇게 아버지가 낳았다. 이게 말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뱃속에 있던 기간이 부모와 아이가 하나였던 기간입니다. 그 기간을 통해서 부모와 아이는 하나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이루어지는 거죠. 그걸 알면 부모와 나는 하나입니다.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끈질기게 효도사상이 있는 거라고요. 아마 외국에 가보니까 한국에서 온 효도관광을 왔다. 암만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. 효도관광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. 한국 이외에는요. 우리는 왜 그런 게 있냐. 부모가 내고 내가 부모니까. 왜? 뱃속에 연결고리가 있잖아. 그러면 삼촌과 나도 하나고 다 하나죠. 그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.
원래 하나라고 했다가 또 못 알아듣나 싶어서요.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고 또 설명을 합니다.